자, 인제부터 보시는 거예요. 언제 같은 거죠? 여기에는 케라틴이 있었기 때문에 오일을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. 단백질. 오일 한 포크? 네.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. 한 번만 더 넣습니다. 자, 이렇게 저어서요. 자, 원장님 지금부터가 포인트. 끝내주면 돼요. 빨리 끝인데요. 양이. 원장님 할 때 봐봐요. 근데 곁에서 사줄까? 이 생각이 들죠. 다시 한번 스프레이 안 엮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다음 뽑으려 넣으면 또 스타일이 안 있는 스타일이야. 네. 이제 하나는 1차적으로 한번 해주고요. 17mm입니다. 뿌리 살 때 원장님 뜨거워요? 아니요. 쇼한다 그러니까 뜨거우면 뜨겁다고 말씀해 주세요. 남자분들도 원장님 저 이렇게 해요. 아이로 파마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. 그렇지 않고요. 남자분들은 그 못 기다려요. 원장님들이 그 이거 많아서 드라이한 느낌의 그 원장님 제가 원장님 이번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? 아니 여기서 잘 되나 집에서 잘 저기 가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. 네 원장님 해보셔도 그 돈이 다 보이죠.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꺼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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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왜냐면 약이 묻어 있으니까 다른 다른 머리도 이렇게 하는가요? 원장님이 하고 싶은데 아마 원장님들 일반 토마 많은 것만큼 빨리 끝날 거예요. 많은과 동시에 잘만 말면 더 빨리 예. 끝날 수 있어요. 왜냐면 예. 말아놓고 하시면 됐죠? 끊을까요? 자 여기는 볼륨 살릴 필요가 있을까요? 네. 안 살릴 필요 원장님 디자인 마음대로 제가 일부러 13mm 하나 넣어봤어요. 윤기 나는 거 보이나요 원장님?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반대로 하면 여기서 보여요.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. 그러니까 원장님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아이롱을 들었다 해서 무조건 일자로 와인딩 하려고 하지 말고 원장님들 디자인하라면 어떻게 와인딩 할 것이다 하는 답이 나오면 그대로 아이롱 두 개를 들고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. 해야지. 원장님들이 해서 밴드방에 막 올려줘.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. 여기는 뭐 더블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. 어때요?
원장님 아이롱하기 딱 좋은 적정한 엔터 저의 포인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근데 원장님들은 와인딩 하실 때 어떻게 해? 일반 파마처럼 죽기 살기로 말아버리죠. 응? 여기가 잠깐 뜨거울까봐 조금 제가요 다 이렇게 사진 판독해 보면 밑에까지 다 동글동글 다 말아놔. 근데 그게 동글동글 말아놓으니까는 그다음에 피카의 새로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. 이렇게 방향성이에요. 그래서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콧망울에서 이쪽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털이 더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. 자,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쪽 파트예요. 이쪽 파트로 이렇게 훑으신 다음에요. 이 웨이브가 있죠. 이 상태에서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감싸주시면 또 한 번에 그 방향성이 돼서 웨이브가 더 예쁘게 걸려요.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S자 컬이 더 쉽게 됩니다.